올해 이분의 운에서 굉장히 활발한 운이거든요. 그래서 짚고 그냥 못 넘어가는 그런 해입니다. 그리고 이분 자체가 좌파라고 하는데 좌파의 성향보다는 영혼이 자유로우신 분, 감성과 감정을 풍부한 분이라서 그런 곳에 아마 뛰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. 그분의 행동에서 드러나죠. 웃을 때 모양 크게 웃는다든지, 이번에 백분 토론에서 봤을 때 홍준표 대표와 대화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웃을 때는 웃고 상대를 맞춰줄 때는 철저히 맞춰주고 또 자기의 이야기도 정확하게 하는 그런 분 중에 하나죠. 그 사람의 그 행동에서 모든 성향이 다 드러난다고 봐야 되겠죠. 그 유시민 씨가 보면은 상당히 입이 크죠. 입도 크고 모습도 진한데 좀 감성적이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눈썹을 보면 아는데 눈썹 자체가 매우 진한 편입니다. 그리고 아주 길게 내려왔습니다. 눈보다는 눈썹 자체가 워낙 짙고 또 옆으로 길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찍으면 굉장히 쉽게 넘어가지 않는 분입니다. 그리고 눈썹이 두껍다 또 눈썹이 짙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입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에너지원을 이야기하는데요. 에너지가 강한 사람, 즉 어떤 일을 밀어붙일 때는 앞뒤 안 보고 밀어붙이는 성향이 바로 입이 큰 사람의 특징입니다. 도돌아지는 것은 얼굴에 잔여자리인데요. 잔여자리가 항상 보면 편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분의 걱정은 잔여자리, 잔여의 문제로 보입니다. 예.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좀 거슬리는 것 같고요. 또 이분의 성향은 또 잔여를 또 꽉 잡는 스타일입니다. 풀어주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꽉 잡는 분이라 아마 자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좀 피곤할 수도 있다. 이래 볼 수 있어요. 예, 맞습니다. 예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집에서 아버지가 너무 강하게 되면, 강력하고 지식이 많다 보면, 집안에서 가장 약한 이가 당하게 됩니다. 약한, 뭐, 자녀도 괜찮고, 배우자도 괜찮고, 누군가가 힘을 못 쓰게 됩니다. 그래서, 회사의 회장이 굉장히 너무 젊게 되면 아래 사장이 못 크듯이 뭐 이분이야 뭐 재밌게 한다고는 하겠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버지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죠. 아니요, 내년 총선은 나오지 못하고요. 근데 현재 운 자체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. 어쨌든 간에 예, 잘 가고 있고요. 그나마 지금 현재 운에서 좀 받쳐주시고, 그렇지. 예전에 이분이 47세부터 57세까지는 거의 좋지 못했습니다, 사실. 그래서,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, 지식이 좀 넓기 때문에, 자신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, 47세부터 57세 사이는 별 볼 일 없었고요. 지금도, 뭐 큰 발전은 없겠지만, 뭐 변화를 하려는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, 실제. 그래서 현재 올해 내년, 내후년까지 운은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내후년 대선이 될 때는 이분이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대선 주자로 나선다,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니죠.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운이 좋다는 것은 직위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운이었습니다. 그런데 나의 건강 회복이라든지 주변에 하는 일들이 풀린다는 것이지 내가 큰 직위를 찾는다 이것은 아닙니다.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은 올해는 사실은 좀 문제점이 많았고요.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지만 내년은 주변의 덕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해소가 되는, 내년 초부터 해소가 됩니다. 그래서 내년 봄 지나서부터는 굉장히 좋아진다고 보이고요. 이분이 현재 뭐 윤석열 씨한테 지금 기소를 당할 것인가 안 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운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적당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
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드러날 수 있고요. 다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까? 보통 일반 시인보다 조금 순발력이 뛰어나고 또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사람이 또 나름 의리도 있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. 아, 예, 잘 맞습니다. 잘 맞고요. 뭐 어립하고요. 뭐 기분파고 그렇습니다. 사실 굉장히 기분파거든요. 기분파고 상황에 따라서 치고 들어가는 이런 말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또 호응도 해주고 또 굉장히 즐거운 분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죠. 오늘이 29일이네요. 그러니까 11월 8일 이후에는 11월 8일 이후에는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. 다음 달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좀 강한 루트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적절한 루트로 나가시고 12월 8일까지 한 달간 네, 11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좀 방송도 좀 자제하셔야 돼요. 자제하시고 말이나 어떤 좀 이슈가 될까요? 그렇죠. 그런 걸 치고 들어갈 겁니다. 반드시 더 심하게 치고 들어갈 겁니다. 그래서 내년에 주변에 더 그렇게 괜찮습니다. 내년까지는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. 올해 내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분은 그래도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썽, 주변의 말썽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런 운에는